유동규 씨의 이제 직격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진상 씨한테 하는 이야기가 사람 좀 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진상 씨가 세 명이 모이면 입을 맞추면 거짓말이 진실이 된다는 그런 3인성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한테 돈을 받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말을 했는데,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딱세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 정진상 영장 심사 8시간 10분. 최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먹었다. 유동규 씨가 정진상에게 일격을 가하다. 3인 성우라고? 정진상 씨는 부끄러움을좀 알아야 된다. 이재명 요새 상황이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린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그게 딱세 가지 뉴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뭐 정진상 씨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성대학교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에서 이제 학생운동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정진상 영장 심사 8시간 10분 아마 정진상 씨 측의 변호사들의 변호가 많이 길었던 모양입니다. 최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먹을 정도다. 8시간 10분 정도에 가 걸렸고, 이거는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2분에 만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오래 걸린 것이죠. 정실장은 오후 10시 10분 무렵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 취재진에게 성실히 임했습니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개가 웃고 소가 웃고 염소가 웃고 돼지가 웃을 이야기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뇌물수술을 비롯한 교사이름, 정거인멸, 교사의욕 같은 그런 네 가지 죄명으로 걸려들었는데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을 접하신 양식 있는 시민들 가운데서는 아니, 뇌물 먹은 사람이 좀 부끄러워 해야 되지. 응? 뇌물 먹은 사람 입에서 역사와 민주주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아마 질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든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laughs>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뭡니까 작당을 해가지고 탈원전도 하고 벨벨 악법을 다 통과시키고 급기야는 뭡니까 5년 동안 내내 대한민국 공직 선거를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전산 조작을 해서 국민들이 사전 투표장에 던진 표는 온데간데가 없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모두 다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시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교육감도 되는, 국회는 되는, 그런 선거를 만드는데, 당신들 입에서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나오냐, 이야기죠. 기가 찬 거죠.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말들어 말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도의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양심이 가라앉고, 열리가 뭡니까? 허물어진 그런 사회를 사는 거죠.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네, 그게 정진상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고 싶지만, 모든 선거를 도둑질 할수 있으니까, 뭐, 뇌물 몇억 정도 먹는 거야. 그건 뭐, 그야말로 뭡니까? 새발에 핀 거죠. 예. 대한민국이 참으로 큰일 났습니다. 국민들은 선거가 무너져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관심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 배부른 돼지들이다 돼버린 겁니다. 이 비용을 저는 어마어마하게 치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손주가 커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래도 저항했다. 이렇게 평가를 나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예.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뇌물수수 등 4개의 혐의, 예. 어제 4가지 혐의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픽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새벽 한 2시 무렵에 아마 영장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12시 15분쯤에 나왔는데, 이 기사 일면 톱 기사가 새벽에 한2시 이후에 또 올랐습니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내물 수수 동 사개 혐의.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두 사람 김용 민주연구원 본장하고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실장이 이제 구속이 된 것. 어쨌든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늦어나마 대한민국에서 법의 정의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2시 52분 발 기사니까 뭐 2시 한 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정당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 무렵에 정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에 대한 혐의는 뇌물 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정거 인멸 교사, 부정 처사 후 수레, 부정 처사 후 수레는 법률적인 용어나 아마 뭔가 이렇게 약조라고 다음에 뇌물을 직접 안받았만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그런 거에 대한 아마 혐의 모양 사개 혐의를 적용해서. 지난 1 6일 구속 영장을 천도한 바가 있다. 이제 그분을 향한 그런 게이트가 열릴 그런 지경이 된 거죠. 어, 이 그것은 아주 새벽에 이제 두시 무렵에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 영장 발부가 돼서 정진상 씨가 구속 영장에 발부되는데 큰기여를한 유동규 전 상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예, 기획본부장은. 1 8일 이재명 더불음지당 당 대표의 첫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향해서 스스로 부끄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유동규 씨 이야기가 성남에서 뭐꽤 괜찮은 술집을 갖지 않겠습니까? 수백만씩 술값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용 씨하고 정진상 씨하고 유동규 씨가 서로 어울려가지고 술을 백번 천번 먹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이제,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김용 씨의 배속까지 안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번도 아니고, 예? 뭐, 천 번, 만번 정도 여러분들, 술을 같이 먹으면은, 예, 그리고 그때는 좋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형님, 아우, 이렇게 하면서 뭐죠? 질푸등하게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한 이야기 또 하고 뭐 속에 있는 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서로가 공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의형제 비슷하게 이렇게 지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유동주 씨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정검을 통해서 입증되게 되면은 뭐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멘탈이 강한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다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의 관건은. 지금, 메가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를 보호해야 된다. 유동규 씨가 살아있으면 뭐, 모든 것을 다 풀겠죠. 유 씨는 이날 오후 6시 무렵에 서울중앙지법행사 2부 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팔 특혜사건 재판이, 재판이 끝난 뒤에 취재인에게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실장이 정자살인, 삼인승호 예, 이 내용이 부끄움을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아마 예,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마음 믿게 된다는 뜻이 정자살인이고, 삼인승호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자성을 합치게 되면 거짓된 말도 여러 사람이 여러 번 대풀이 하게 되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 스탈린이 한 이야기인지 뭐 누가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떠돌아 한 이야기가 거짓말에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소위 정치공작의 중요한 도구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대중들에게는 사실과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뭐 그런 게 아주 뭐,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경험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그런 데 익숙하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도 아마 그렇게 인생을 산다. 유동규 씨가 뭐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올바른 일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본 바탕이 그렇게 뭐 양아치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성악을 한 사람답게. 그래, 노래를 참 잘하시는 것 모양입니다. 뭐 유동규 씨는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정진상 실장 측 주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검찰이 그대 야당의 당대표의 착근을 지금 집어 넣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증거가 탄탄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전쟁을 걸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증거가 탄탄했으면 영장 이런 발급 판사가 영장을 발급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유동규 씨의 신변 보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모든 국민들이 다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렇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야 뭐 별짓을 다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권력을 장기 집권으로 여러분들 바꾸기 위해 가지고 모든 공직선거를 조작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은 다른 모든 악한 일들은 그들에게 악한 일이 아닌 거죠. 네. 세 발이 핀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모든 악한 일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선거가 무너짐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완전히 우리가 아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고 그것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얼마나 썩은 문드러졌는지 서울법대 출신의 검찰들이 얼마나 썩은 문들인지 우리가 다, 다 눈에 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실상을 알게 된 거죠. 저 역시도 뭐. 한국 사회 속속들이를 알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로 총선의 진실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대한민국이란 사회의 배속까지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쩌면 은 부산물로서 상당히 귀한 교훈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